자주발칸 대공포, 부품 단종이라고 정비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예하 종합정비창이 핵심 기능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주발칸 부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을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발칸 대공포는 적어도 공중위협으로부터 군사와 국가시설을 방어하고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하며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 무기 장비입니다. 장비에 장착하는 회로카드에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단종으로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기술연구소가 부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자주발칸 재원용 회로카드는 대공포의 폭우를 상하 좌우 조절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4년 전부터 내장형 소프트웨어 지원과를 신편하여 육군 전투 장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등 101종 12,000여 점의 소프트웨어 자료를 획득하여 형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이번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방규격서 기능 시험과 전자회로 도면, 입출력 신호 분석과 소프트웨어 역설계 등 10개월에 걸친 연구 과정 끝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기술연구소. 이번에 개발한 이 모듈 시제품을 자주발칸 대공포에 장착해 시험 평가를 해본 결과 발열과 노이즈의 감소 등 기존품보다 성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온도와 습도, 진동과 충격, 고도라는 5개 분야의 환경 시험에서 미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도 충족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제어용 모듈은 최신 반도체 부품을 적용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서 제작 단가는 기존보다 감소해 약 1억 원 정도의 국방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이 부품을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에 목록화해 부대에서 요청하면 바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듈의 개발로 야전부대 장비 운용의 공백을 막고 창정비 여건을 보장한 육군 종합정비창. 자체 개발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개발 산출물과 소스 코드 등 모든 기술 자료도 존안해 차후 성능 개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포 제원 표시기 소프트웨어와 저탄 레이더 포정 메모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활발히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단종 부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프트웨어 대체품 개발, 성능 개선 등을 확대함으로써 야전 전투 장비의 가동률 보장과 전투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부품들의 단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 부대는 앞으로 무기 체계의 단종 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과 연계해 단종 조달의 제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